태평양이나 인도양 같은 먼 바다에서 해양 연구를 할수 있는 5,000톤급 대형 연구조사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해양 자원 연구와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100m, 무게 5,900톤의 대형 선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는 2016년 완성을 목표로 건조되고 있는 해양과학 조사선입니다. 운항 거리가 최대 16,000km에 달해 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 바다를 누빌 수 있습니다. 또 기존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보다 3배 이상 긴 40일 이상 대양에 머물며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체의 위치나 자세를 자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설치를 할 것이고요. 최신 기술이 접목된 전기 추진 방식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80여 종의 최신 검증된 연구 장비하고 보조 설비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첫 대양조사선이 완성되면 보다 다양한 해양조사와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조사선은 망간 단계 등 해저 자원 탐사는 물론 심해저의 지질과 해양 생물들을 탐사할 예정입니다. 5,000톤급 대형 해양과학 조사선이라든가 심해 유인 잠수선과 같은 첨단 연구 인프라를 보다 더 많이 확충을 해서 더 넓고 더 깊은 곳까지 본격적인 대양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에 이어 5,000톤급 대형 연구조사선이 건조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 세계 바다를 누빌 수 있는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